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혹시 이제 변을 한번 힘들게 보더라도 그 다음에 그걸 까먹고 잘 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, 그런처럼 섬세한 아이는 이거 되게 힘들었던 일인데, 불편했던 일인데, 그래서 안 하고 싶고 자꾸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머, 화면 보신 엄마들 중에서 깜짝 놀라신 분 있을 것 같아요.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을 받는다? 네. 이게 의외였던 것 같은데, 어때요? 이 변비 때문에 이 개사의 기능적인 이유보다 이 심리적인 이유도 또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어떤가요? 맞나요? 네, 특히 이제 건우의 경우 말씀을 드리면, 건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어떤 예민성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신체 감각에 대한 예민성이 높아서 변을 볼 때 힘을 주거나 약간 아픈 느낌이 있게 마련인데, 또 변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예민할수록 이렇게 아플 것 같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자꾸 피하려는 성향이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배변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네. 이제 어머니 많이 지치신 아까 모습 보셨을 텐데,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시고, 그렇죠. 건우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엄마한테 받을 거나 돌봄 받을 게 많은데 이제 계속 혼자서 변도 봐야 되고, 그리고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원망감도 있고 동생도 좀 미워지고 네.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정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태어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겪게 되는 이제 원래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하게 되는, 그러니까 자꾸 응가도 잘하던 걸 안 하게 되는 아이가 그렇죠. 있는데 빨리 엄마는 졸업하라고 하고 네. 난 하기 싫고 계속 동생처럼 어린이가 돼서 아이가 돼서 엄마의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동생 생기면 아이들이 퇴행 현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네. 겪어봐서 아는데, 기저귀를 떼놓고도 그 다음에 동생이 딱 기저귀를 쓰는 걸 보니까 절대로 이제 기저귀 없이는 쉬를 안 하는 맞아요. 그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. 네.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. 네, 생각해 보세요. 첫째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. 엄마랑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깐난쟁이가 태어나가지고, 다 어머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둘째가 태어나면 옆에서 보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. 둘째를 쳐다보면 해맑으시고 네. 모든 고통은 있는 그런 표정이시지만, 첫째를 보면 야 빨리 밥 먹어. 그렇죠. 뭐 빨리 안 가해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첫째들은 뭔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. 그럼 건우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. 그렇죠.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밀려나는 느낌. 근데 그런 것들이 건우 입장에서는 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좀 예 측은지심이 좀 네. 들으시죠. 네. 근데 선생님 어때요? 이렇게 심리적인 이유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심리적인 이유 외에도 어떤 기능적인 면이랄까요? 뭐 건강상의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? 네, 물론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있죠. 뭐 선천성 뭐 거대 결장증이라든지 항문 협착, 뭐 항문근 이상, 네. 갑상선 기능 저하, 뭐 고칼슘혈증 등이 많이 있는데, 그러나 이제 드물어요 아이들한테는. 하지만 있기는 있어요. 얘기만 들어도 좀 겁이 나는데 그러니까요. 아까 검사할 때 보니까 건우가 직장이 좀 늘어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소화를 시키거나 그런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풍선을 부풀어 놓은 것처럼 장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 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내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잘못 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영양사태에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데 네.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만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 아까 저희가 화면에 찍었을 그 당시의 상황이 사실은 열흘 동안 이를 아이가 못 본 상태였었잖아요. 아이가 굉장히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, 어머니? 자다가 좀 막 응가 마려서 깨고 울면서 깨고. 네. 그러나 결국 응가는 못 하고 뭐 네, 이런 상황들 그렇죠. 그래요. 선생님 이 정도면 되게 좀 심한 정도예요. 어때요? 많이 심한 정도라고 엄마 앞에 계셔서 좀 마음 아픈데. 네. 건우는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건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솔루션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입니다. 변보기가 무서운 건우, 보다 쉽게 변을 볼 수 있도록 단계별 약물 치료를 하자. 일단은 저희가 쓰고 있는 약물들 중에는
아이들한테 써도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약을 끊었을 때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혹시 의존되는 거 아닌가, 그러니까요. 또 중독도 중독.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효과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는 쓰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쓸 수 있고요.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비가 건우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전에 사연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앞으로의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. 네, 아, 그렇군요. 보니까 좀 집에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기도 하는데 좀 가정에서 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좀 없을지. 네, 그래서 예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네. 우선은 진료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. 네. 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관장이에요. 네, 집에서 관장하시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관장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관장이라는 게 굉장히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시술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가 관장을 해서 당장 배 안에 있는 변을 빼줄 수는 있지만 네. 그럴 때 느끼는 공포심이나 이런 통증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. 나중에는 배변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해요. 그러니까 관장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. 네네.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유